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공항에 왔어요. 제가 오늘 네덜란드를 갈 거예요. 아까 전에 체크인했고, 3시간, 4시간 후에 이제 갈 거예요. 네덜란드를 갈 이유는 제가 저기서 영화를 찍을 거예요. 영화를 한두달 정도 찍고 또 다시 한국에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블로그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 가방이에요. 여기는 제 벨트, 그리고 이거는 가습기 필터, 이거는 봄롤러, 그리고 화장품 소매, 이거는 영양제들이요. 이거는 제 스킨케어예요. 사실 너무 많고 되게 무거운데 한두달 정도 거기 있어야 돼서, 그래서 최대한 많이 챙겼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것들은 아마 외국에 찾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옷보다 좀 화장품 같은 거, 기초 화장품 같은 거 많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S&P 운동할 때 사용하는 기구. 그리고 이걸 뭐예요? 아, 이거 생투유예요. 저는 투유를 좋아해서 네덜란드에서 투유를 찾을 수 있는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생투유 샀어요. 이거는 양말, 이거는 콜라겐, 그리고 여기도 영양제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는지, 이거는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잠잘 때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 약간 눈 마스크? 이런 거예요. 뭐 특별한 거 별로 없어요. 아, 그리고 핫팩 진짜 많이 샀어요. 이거 50개? 50개 정도 들어있어요. 왜냐면 저기에 1월쯤에 좀, 많이 춥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기는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요. 보세요. 사람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예쁜 트리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예쁘다. 네,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없지만 예쁩니다. 네덜란드 가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켜고 찍을게요. 바이바이. 바이. 엄청 많이 신났어요.
first time in Europe. Yeah.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완전 한국 집이랑 다른 느낌? 여기는 리빙룸이고 텔레비전도 있고 내 침대도 바로 여기에요. 지금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텐데 저기도 트러스 같은 것도 있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아침이지만 이제 빛이 들어오면 한 번 더 찍어보려고. 지금 약간 어두워서 잘 안 나와요. 근데 괜찮네요. 여기 예쁘다. 뭔가 있어요. 빵. 여러분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조금 잠을 자고 다시 올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